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의 희망 대표 양향자입니다. 저는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과학기술 패권 국가의 미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가장 바라는 복지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저무는 기술이 아닌 10년, 아니 100년 후에도 미래를 선도할 첨단 산업 일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대세 기술, 필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빈살만의 미래 비전인 네옴의 꿈,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은 첨단 산업이 주도하는 미래 도시 K네옴시티를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인 평택, 천안 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 이렇게 일곱 곳의 첨단 산업 특화단지와 오송, 전주, 광주, 안성, 대구, 창원, 부산 이렇게 7곳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시작합시다. 글로벌 첨단 산업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평택이 천지 개벽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도가 될 용인의 잠재력도 무궁무진합니다. 첨단 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가 지역의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복지 등 이것들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사다리를 놓읍시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신규 특화단지에 총 12조 9,106억 원, 올해만 1조 3,762억 원의 인프라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은 고작 2.8%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은 미국, 중국과 같은 경쟁국처럼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은 국가가 직접 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낼수 있도록 매년 1조 원 이상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약 30만 명의 첨단 산업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IMF 이후에 이공계 홀대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은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이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은 K네옴시티 지역 거점 대학의 첨단 산업 학과를 국내 1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과거 과학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경북대 전자과, 전남대 화학과, 부산대 기계과 등 인근 산업단지의 수요에 맞춰 거점 대학 학과를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대한민국 산업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K네옴시티 첨단벨트의 인력 수요에 맞게 거점 대학 첨단 산업 학과는 늘리고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공계 인재가 지역 거점 대학을 지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좋은 일자리 취업을 보장하는 마이스터 교육기관도 육성하겠습니다. 강사부터 실습 장비까지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첨단 아카데미를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청소년이 과학자를 꿈꾸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싸잡아 범죄자로 몰고 소탕 작전하듯 예산을 깎아버리는 이런 나라에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은 R&D 예산 삭감부터
되돌려 놓겠습니다. 더 나아가 R&D 예산을 선진국 두 배 수준의 GDP 대비 6%로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히든 히어로들이 존경받는 사회, 장래희망 1위가 과학기술자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바로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입니다. 이제 국정운영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과학기술 부총리가 대한민국을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사령탑이 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부총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도 아폴로 계획, 맨하탄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미래 과학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미래 비전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저는 8년 전 2016년 정치권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합니다. 이런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습니다. 한국의 희망의 미래 비전은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인 국가, 미래 과학기술 선도국가, 첨단 과학기술 패권 국가입니다. 내일의 기대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합니다. 과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손잡고 건너갑시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양양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기로 즉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바로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방금 전에 양양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국 과학기술 선도국가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동의를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한국의 희망 측에서 또 개혁신당이 선도하는 그런 개혁에 대한 비전에 동의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양자 대표님의 결단과 그리고 한국의 희망 당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동의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앞으로 빠르게 실무 절차를 완료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